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 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 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 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찍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려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9장 6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오늘의 믿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떤 자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하였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이와 같이 목이 곧은 백성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왜 목이 곧은 백성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출애굽을 할 때 그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많은 이적과 많은 표적을 보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함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길에서 7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노하고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는 것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늘 거역했습니다. 이 거역한 이유를 시편 78편 22절 말씀에 저들이 나의 구원을 믿지 아니한 연고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일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의 구원을 믿지 아니한 영광입니다.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고 생각해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무엇이 올라와요? 바로 내 안에 있는 내가 올라옵니다. 그때까지 나를 지배했던 나의 죄성이 올라와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타날 때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성이 가진 나라는 존재에서 올라오는 것은 바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을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들이 왜 목이 곧은 백성이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로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이제 율법을 너희들에게 듣게 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음성을 듣고서 그들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무엇을 들었습니까? 절대로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때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에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 40일이라는 시간 속에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스스로 12절 말씀처럼 스스로 부패하여 그들이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나는 이 일에 가담되지 않았느냐.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 나를 위한 우상으로 혹 만드셨다면, 나를 위하여 섬기는 신으로 만들었다면 이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 절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냐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왜 음성만 들려주었느냐, 그것은 하늘과 땅 아래 그 어떤 형상도 절대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다른 형상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도 경배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히브리 알파벳 중에 알렛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알렛이라는 단어가 상형 문자로 황소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는 그들에게 여호와를 상징하고 있고 그 여호와는 바로 소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금을 갖다가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것은 예수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이와 같은 우상을 만들고 나를 위한 예수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고 또 내가 만든 예수라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전하고 가리키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인 예수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쫓아 우리에게 말씀한 말씀이세요. 계시예요. 어떤 계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무엇을 계시하고 있냐면 그 십자가의 도, 그것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하였던 그 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하였던 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일, 하나님 앞에 그 속죄함을 받고 거룩함을 잊게 하는 제사장의 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도록 인도하는 가르침을 주는 일,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기름 부음을 받은 새 사람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단 한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피 흘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피, 말씀해 오셨던 언약의 피, 율법을 통해서 행해왔던 그 피 흘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패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목이 곧다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 51절의 말씀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이런 사람은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이 항상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는 절대 우리는 그 진리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3년 공생애를 같이 한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승천하는 것도 보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쓰라. 나아가서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그들은 이미 나아가서 두 명씩 복음을 전했던 경험도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나가서 그 일을 행했었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성령이 올 때 기다리라고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그 진리의 길을 잘 마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고 가르치신다 그랬고 진리로 인도한다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은 오늘 예수 믿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자,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입술을 여셔야 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전하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제대로 된 결실을 하나도 맺을 수 없어요. 저도 열심히 전도도 해봤고 길에서 노상전도도 해보고 가리키는 일도 해보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 하면 제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내 의로 행하려는 사람, 그런 모습의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훗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다시 말하면 그 전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도 내 안에 어떤 나의 육의 사람,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되어지지 않은 나의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함께 역사되어질 때에는 성령보다는 오히려 내 의가 훨씬 더 지배를 해서 일을 했어도 그 일의 결과, 결실은 그런 육의 사람을 닮은 사람을 낳았더라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낳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은 정말 제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거 똑같이 합니다. 제가 가슴이 아파요.
시간이 지나고 정말 주님이 나를 완전히 바꾸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진정한 할례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목이 고든 백성아, 너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우리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는데 알기는 아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리고 자꾸 내가 나타나고 내 의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 모든 영광을 내가 취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잘했지? 내가 참 이 일을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네? 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영광을 내가 취하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어질 때 그 회개의 첫 시작이 뭐냐면 주님 용서하여 줘서 모든 일을 내가 다 했나이다.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송아지를 만들고 저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경배했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마치 바울과 같이 정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설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 마음과 귀에 할례받은 심령이 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마음과 귀에 온전한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40일 동안에 모세가 했던 일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돌판을 받는 동안에 40주야를 그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40일 동안에 그 율법을 돌판 두 돌판에 받는 동안에 그들이 행한 일은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에게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돌판은 깨어지고 모세는 다시 40주야를 또 그곳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멸하라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다시 40주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경노케 한 죄지었음 그 아론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세 번을 40주야를 금식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돌판을 받는 그 40일이었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40주야의 일을 또 행하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두 돌판을 다시 이제 그곳에 십계명을 새겨서 가지고 내려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래서 전부 세 번을 올라갑니다. 그 세 번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지고 오고 그 율법은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바로 누가복음 4장을 가보시면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서 강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신 후에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리시고 그 광야를 나아갔을 때 마귀에게 세 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받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것은 천하 만국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줄 테니 너는 내게 절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자들이 명하여서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행한 일,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목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성령을 거스르는 그 일을 위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40일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은 세 가지 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는 시험인 거예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와 같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았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할례를 세례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뭐 1년 남짓 지나면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 받은 자라고 생각해요.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는 무엇이냐?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할례는 무엇이냐? 그것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을 벗은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진정한 할례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생명의 주가 되어주셨고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고 또 다른 하나는 단 하나의 영원한 언약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히 완전하게 주시는 메신저, 선지자가 되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준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 구원의 유일하신 단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일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모든 그 말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 구약의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하나로 함축시켜서 딱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단 하나로 합쳐져서 그 십자가가 모든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선지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 시험을 받은 것처럼 첫 번째, 사람이 떡으로 사는 안 되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을 먹은 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지는 거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진다는 그의 소속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사람에게 내가 순종을 하면 죄의 종이 되어지고 죄의 주인이 되어지는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소속이 분명하게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여기까지 왔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건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고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성령을 자꾸 근심케 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냐고 죄의 마음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놓고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섬기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복을 주기를 빌고 있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영원한 영광을 주고자 함인데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바로 그 큰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과 그 권세를 함께 누리게 하는 일을 원하시는 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말을 들으라고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거스른 것 같이 우리도 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수없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할례받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례받은 자는 어떤 자가 할례받은 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무릎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영에 있고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할례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 할례받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이 똑같이 어떤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되어졌지만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목이 곧지 않은 자라 이 말입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늘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여서 그 귀에 영의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받은 시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명하게 우리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 세 번째,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것.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는 믿고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 믿고 순종하라는 것. 지금 이 두 돌판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그 첫 돌판이 깨어졌던 것.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목이 곧은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일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인생 모두가 다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목이 곧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 돌판이 깨어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그분의 몸이 쪼개졌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시고 그리고 그 진노를 그 몸에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몸에 담당하신 이후에 40일을 또 모세가 올라가서 대신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가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피의 신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돌판을 새기시는 거예요. 심령 마음판에 새기시고 거기에 말씀을 새기셔서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저희 생각과 저희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게 되는 저희 생각에 내 법을 기록하고 저희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고 이것이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이 되어지니 우리의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져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 마음판의 할례를 받아서 목이 곧지 않은 겸손한 심령이 되어져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을 이 구약에 숨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죄를 지어서 만든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을 살라서 아주 큰 가루처럼 가늘게 갈아서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린 시냇 물에 뿌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가루처럼 다 갈갈이 찢기시고 던져지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내려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말씀. 자, 산에서부터 흐르는 그 물로 그것을 씻겨내게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이 죄악된 이 더러운 것을 다 씻기신다는 거예요. 다 씻기시니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이 되겠죠.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이들이 행한 하나님 앞에 행한 이 죄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씻겨 나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가지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과 귀에 온전한 할례를 받고 그 말씀을 십자가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의 모든 죄를 다 걷어내시고 우리 심령을 거룩한 심령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다음 역사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가 바로 신명기 10장에 다시 만든 두 돌판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 심령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그 다음에 가나안에 싸움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절대로 우리는 이 가나안의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죄와의 싸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악한 세상에서의 싸움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그 이유는 에베소 5장 27절 말씀이에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와 같은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교회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어떤 세례를 받거나 또는 침례를 받거나 이런 일을 행했다고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서 주의 말씀이 생명으로 오늘도 내가 받고 이 이스라엘 범죄한 것 같이 나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자는 아닌가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는 아닌가 오늘도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육체의 떡덩어리보다 더 중히 여기시고 또 정말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높아지고 칭찬받고 세상에서 어떤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느냐 세 번째 정말 하나님을 시험치 아니하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이냐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될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정복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주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흠도 티도 점도 없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요.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바로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그러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